2009년 4월 4일, 1차, 이제 4일이 됐군요. 1차. 그리고 이제 페덱스 스티커부터 있고요. 케이스 브레이크 진행합니다. 돈치치가 아직 국내에서 하나도 안 나온 걸로 알고, 한 10케이스 이상 풀린 걸로 아는데, 아직 한 장도 안 떴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토가. 진짜 좀 어렵긴 합니다. 핫 케이스기를 바라봅니다. 가보죠. 납박스나 케이스 등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최대한 맞춰 드리겠습니다. 버거싱. 오, 루키 3인데 케빈 휴어터다. 트레이 형이 나와야 되는데. 자, 보죠. 베이스. 자바리. 루디 고베어. 뒤집혀져 있어. 도노반 미첼. 팀 덩컨 인서트고요. 앰퍼니 시몬스 아주 진짜 벤 시몬스도 아니면 계속 나오네. 뒤에 루키 카드 보죠. 일단 JJJ 루키 1. 케빈 휴어터 루키 3. 얘도 괜찮아요. 케빈 휴어터. 한정 카드는 블레이크 그리핀 49장 한정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이제 그리핀이 원래 클리퍼스에서 데뷔해서 이제 클리퍼스 계속 있었는데 이제 DT 유니폼이 어울리네요. 오토 보죠. 아이고 넷. 무사 오토. 아까 납박스에서 했던 오토네요. 휴스턴의 샘 카셀 오토입니다. 이거 그냥 쪼지 말고 볼게요. 뒤집은 그냥 바로바로 볼게요. 쪼으려니까 이게 좀 흥이 안 나네요. 두 번째 박스 가봅니다. 무사도 진짜 허벌나게 나온다. 199장 한정인데. 루키 4도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어우, 질겨. 또 애틀란타인데 오마리 스타일만 있네. 트레이 형은 안 나오고. 베이스들. 요거는 너마데로잔 산왕 인서트고요. 테이텀 같은 인서트 카드네요. 보스턴으로 갑니다. 루키 3번. 제롬 로빈슨 나왔네요. 오마리 스펠만이라. 자, 25장 한정은 인디애나의 도만 타스 사보니스. 자, 오토 보죠. 도마다 사보니스 블루고요. 오토는 제프 오나섹입니다. 피닉스 선즈로 가고요. 스티커 오토입니다. 이것도 선즈인데 오코보가 나왔네요. 선즈의 씨 좋은 선수 그렇게 많은데 오코보 테이터 마크 인세트 99장 한정 오토입니다. SP네요. 빨간색 헤어 어페런트. 짠, 짠, 짠. 이거 왜 뒤집혀져 있지? 가끔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낚시 카드가 있더라고요. 위긴스입니다. 뒤에도 위긴스네요. 자, 루키 카드. 에이튼입니다. 루키 3번. 선즈로 가고요. 뒤에는 모리츠 와그너. 레이커스. 한정 카드는 테이텀이네요. 몇장 한정이야? 99장 한정입니다. 테이텀. 오토 보죠. 자자 파출리아 디트로이트로 가고 옛날에 골스로 나왔었는데 이제 디트 갔죠 올해. 이거 스티커도 두 개다. 씨. 오 그래도 킹스 축하드립니다. 제이 윌. 오 스티커 오토 중에 제일 비쌀 것 같은데 제이슨 윌리엄스예요. 축하드려요. 스티커 오토 중에 제일 비쌀 것 같은데 이게. 킹스 축하드립니다. 스행님 축하드려요. 149장 하던 제이슨 윌리엄스.
제일도 백인이라서 이제 컬렉터들이 있더라고요. 하드 컬렉터들이. 별명이 화이트 초콜릿이죠. 나 박스 하실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까 두 박스 빠진 케이스 박스 있고요. 두 박스에서 뭐 크게 뭐 힛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만 원이고요. 와, 돈치치 한장 보기 진짜 힘들다. 루키아 두 장밖에 안 나오니까. 베이스도 넘어가고, 인서트는 패트릭 유잉. 뒤에는 모밤바, 이거 한정 카드인데, 아이고, 뒤에. 조시오 코기 오토네요. 199장 한정. 미네소타 축하드립니다. 조시오 코기. 얘도 이제 꾸준히 나오던데. 199장 한정. 데런 콜린스, 레드 오토구요. 인디애나로 갑니다. 뒤에는 도노바미, 작년에나 나오지. 33, 아, 저지넘버 아쉽네요. 저지는 35번일 텐데. 아, 45번이구나. 마일즈 브리지스 루키 1이랑 루키 3는 하미드 디알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덩크 콘테스트 우승자 오클라호마로 가고요. 존 콜린스 에이스. 리뎀이 있다. 리뎀 처음 봤는데요, 저는. 웬카줄 루키고요. 리뎀이니까 기분 좋게. 루키 같은데? 두 번째 리뎀인데. 루키 자리 있는데 리뎀인데. 웬카줄 199장 한정 불스로 가고요. 루키는 랜드리 사멧 클리퍼스로 가나요? 아직 식서스네요. 클리퍼스로 이적했는데 식서스로 갑니다. 사멧. 다음 마빈 베글리 축하드립니다. 킹스 루키 2짜리네요. 루키 2. 오! 29장 한정! 대박! 으아! 저 자켓 넣어야겠다. 25장 한정 루카 돈치치. 오토는 호세 칼데론 디트로이트고 리뎀이 기대됩니다. 프레쉬 페인트네? 루키가 아닌데 이거? 마빈 베글리 킹스 축하드립니다. 루키로 나왔구나 이게. 쌩님도 샤샤샷. 이 박스 좋네요. 굿. 요게 근데 인서트 버전이라서 조금 인기가 덜하긴 해요. 이게 루키 카드가 아니라서, 그 루키 인서트라서. 아, 그리고 25장짜리 축하드립니다. 하워드 등 알론조 트리어 닉스 얘도 카드 나오네요. 뒤에 루키 카드 보죠. 조시 오코기 루키 1번 엘리 오코보 챈들러 허치슨이네요. 99장 한정 불스로 가고요. 얘는 진짜 겁나 나온다 얘도. 오토 보죠. 빌 카트라이트. 이 아저씨도 조던이랑 같이 뛴 선수 아닌가요? 네, 그때는 잘 몰라서 아닌가요? 훨씬 전인가요? 아무튼 이 아저씨도 옛날에 불스에서 좀 각이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미칼 브리지스네요. 선즈는 진짜 많이 나오네요. 루키가 많다 보니까 199장 한정. 브리지스. 얘는 149장 한정. 돈치치 25장 한정 일단 축하드리고요.
루키 4나나 나와라. KCP도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게 또 뒤집혀져 있어. 테이텀. 그냥 뒤집힌 카드고요. 이거 AD. 오토지. 콜린 섹스턴 루키 카드. 오마리 스펠마. 조 잉글스. 99장 안정 카드고요. 뉴욕 닉스입니다. 케니 스카이워커 오토고요. 스티커 오토. 누구야? 이것도 스티커 오토네. 디바치 나왔네요. 디바치. 레이커스로 갑니다. 디바치. 이것도 SP인데. 99장 안정 오토. 케이스 한 3개 정도 스티커 오토가 연작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절반도 안 했습니다. 보그다노비치. 몰라. 듀란트, 머레이. 인서트는 알드리지고요. 스퍼스로 갑니다. 크리스 미들튼. 그레이스 날렌. 오, 마포주. 덴버 축하드립니다. 루키 3. 굿. 한정 카드는 올랜도. 샤키로닐이네요. 99장 한정. 오토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어떻게 읽죠? 마르시울리오니스? 레드인데, 스비 미카엘록 나왔네요. 레이커스로 갑니다. 스비 미카엘록. 99장 한정. 야시는 149장 한정. 절반 했네요. 카이리, AD, 론조 볼, 이것도 AD고요. 웬카주 루키 3번, 웬델 카터 주지요. 루키 2번은 그레이스 날렌이고요. 유타로 갑니다. 오, 이거 에이튼 한정 카드, 99장 한정 축하드립니다, 선즈. 굿. 1번 피. 반짝여. 이거 워너번인가? 에이브리 존슨. 와! 워너번이야. 스퍼스. 진짜 워너번이었네요. 스퍼스 어디시죠? 크로우님이신가? 크로우님 축하드립니다. 에이브리 존슨. 얘 원래 그 보스턴에 있던 애죠? 야, 이거 워너번 오토였네. 이런 씨. 루키는 덴버의 자레드 반더빌트. 레드 오토입니다. 99장 한정. 야, 씨, 워너번이 제로 나왔네. 스퍼스인데. 이름이 저런 식으로 반짝이면 워너번이 맞네요. 케이스 인서트도 아직 안 나왔는데. 디비전도 하고 싶은데. 에이튼 1번이네요. 본체치 정말 안 보인다. 자꾸 까먹네. 잘렌 브룬슨 나왔네요. 씨, 본체치 안 나오고. 에이튼. 로드니 후드. 한정 카드고요. 오토는 스퍼스의 션 엘리어. 차라리 션 엘리어 워너보니까 나을 수도 있겠다. 뒤에는 보스턴 축하드립니다. 얘는 가격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보스턴이라든지 로버트 윌리엄스 3세 99장 한 정도 됩니다. 보스턴 아시죠? 보스턴 재판님이시군요. 케이스 인서트가 안 나오네. 마포주 한, 돈치치 한장 나왔네요. 루키 1. 축하드립니다. 얘도 몇십 불 하던데요. 이거 한 장에. 뒤에는 샤이, 루키 3번 축하드려요. 마포주, 99장 한 장. 오토는 프랭크 카민스키. 아직도 나오네. 샬럿으로 갑니다. 알론조 트리어. 트리어 오토 나오는데, 트리어가 오토가 거의 없는데. 닉스로 갑니다. 알론조 트리어. 199, 199네요. 자, 루키 카드. 돈테 디빈첸조 3번. 미러키로 가고요. 자, 알렌 브론스 또 나왔네. 한정 카드는 엠퍼 시몬스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포틀랜드 축하드립니다. 자, 오토 보죠. 채닝 프라이가 나오네. 채닝 프라이. 아직 클브레 있나요? 빅맨인데 3점 쏘는 빅맨 중에 하나죠. 웬카주 블루 오토 축하드립니다. 이거 25장 현정인가요? 오, 굿. 저지 넘버다. 아니구나. 34번이구나. 7번인 줄 알았어. 웬델 카터 주니어 25장 현정 오토. 돈치친 안 나오냐? 에이크 보토 루키가 베글리랑 웬카주 정도 모반바 얘네는 에이크도 아닌데 가보죠. 짠짠짠. 콜린 섹스턴 2번이랑 뒤에는 하미드 디알로 1번. 카일 쿠즈마 25장 한정 카드네요. 레이커스로 갑니다. 오토 보죠. 누구야? 휴스턴인데요. 아, 제럴드 그리그니군요. 손가락 하나 없는 애. 챈들러 치스. 199에 100번. 불스로 갑니다. 커리. 아, 세 장째야, 이거. 2번. 잘렘 돈치치가 세 장이나 나오지. 3번. 이것도 나왔었지. 아까 디빈첸조 똑같은 걸로. 아이버슨. 포트레이츠. 99장 한정.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자, 오토 볼까요? 야씨 작년 루키인데 댈러스인데 막시 클레버라고 작년 루키고요 독일 선수입니다.
막시 클레버. 떴다. 아, 199장짜리네요. 백넘버 77인데 67번은 좀 아쉽네요. 아, 카드 이쁘네요. 디러셀. 돈치치 오토가 나왔네요. 르브론 이거 꽤 나갈 건데 케이스 인서트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내가 지나치진 않은 것 같은데 에이튼 3번 오리츠 와그너 베글리까지 99장 한정 자 오토는 보스턴입니다 누구야 이런 아저씨가 있었어요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브라이언 어쩌고저쩌고 모반바 두장 나왔네요. 대신에 다른 버전 나왔네요, 이번에는. 199 완전. 막박입니다. 케이스 인서트 안 나온 것 같은데? 지나갔나? 듀란트. 돈치치 또 나왔다. 두 장째. 1번. 이거 아까 같이 나오던데, 이게 이제 카드 조합인가 봐요. 아까도 이렇게 같이 나왔거든요? 샤이랑. 누구야? 마크 이튼. 아, 씨, 잘렌 브룬슨이네요. 댈러스는 완전 퇴근이네요. 잘렌브리스 99장 한정 오토입니다. 이상 1차 코트킹 케이스 브레이크를 마치겠습니다. 돈치치 오토랑 돈치치 25장 한정, 돈치치 루키 1번 2장 나왔네요. 감사합니다.